우리 최명희가 아니 이재명이가 오늘 재판을 나갔습니다.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보고 싶었던 장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네요. 이 문재인도 좀 재판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그 재명이가 오늘 또 재판의 피고인으로 갔습니다. 빨리 구속되기를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이가 피고인 신문으로 법정에 선다. 야, 이거 정말 재밌구만. 그래서 여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나왔는데 얘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혐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재명의 문제였던 거지.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안다. 너무 슬픈 일이다. 근데 뭐 나는 믿는다. 뭐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자기랑 같이 그렇게 측근이었던 사람을 갖다가 대놓고 그냥 모른 척을 하고 막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사실 증거가 다 아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뭐 같이 모두하고 모두하고 이런 내용까지 다 나온 마당에. 그러니까 선거 알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의혹을 어떻게든 이제 빨리 덮겠다고 섣부르게 거짓말을 했다가 지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뭐 재판을 받게 됐는데.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이 문제가 될수 있는 게 요게 또 무서워. 이게 이제 벌금이 좀 세게 맞거나 이러면 이제 골로 가는 거지, 지금. 이재명의 날개가 하나씩 이제 잘릴 수가 있는 그런 시작점에 있습니다, 이거. 검찰은 이지명이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가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 이재명은 이 국정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국토부는 그런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이제 두 가지네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죄명이가 하나하나씩 가게 되네요. 저걸로 이제 가갖고 이제 뭐 의원직 날라가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바로 구속되고 뭐 이런 루틴이면 딱 좋겠죠. 개딸들 와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안 했는데 이재명이가 기자들한테 아주 그냥 버릇이 없다고. 근데 말래 버릇이 없어. 이러다가 오늘은 오늘은 물어도 대답 없는 기자들이 버릇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요. 기자 누나 예쁘시네요. 이재명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 그동안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거는 이날은 참 조용하게 입 다물고 들어갔다 갑니다. 이재명이 입장이 얼마나 궁색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자, 취재진이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네 재직 시절 시장 시절에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몰랐냐? 백현동 부지 변경은 국토부가 강했다는 입장이 맞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강성 지지층에게 자제 요청 안할 건가라는 질문이 있었지만 대응하지 않고 들어가 버렸다. 정말 이재명이가 개딸들만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안 좋아요. 이런 게 이재명이가 진짜 민주당을 이렇게까지 망쳐주니까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하지.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버텨주길 바라는 게또 역설적인 것으로 우리 선거에는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또 이제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런 정치 문화는 좀 없어져야죠. 우리 쪽도 마찬가지고 저렇게까지 이제 뭐 혐의가 많고 특히나 이게 자기가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측근과 유착 관계에서 나온 범죄잖아. 이런 건 되게 심각한 거야. 개인의 사생활에서 어떤 논란이 있다 이것도 심각하지만 지금 적용으로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권력을 쥐었을 때그 권력을 가지고 어떤 사익으로 치환시키는 이런 류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서는 정말로 아주 죄질이 안 좋고 또 국민 정서도 정말 안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있어도 자기가 뻔뻔스럽게 특혜 특권을 누리면서 어떻게든 수사를 제대로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런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점 아주 안 좋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빨리 대표직을 내려오고 정상적으로 이게 수사받고 이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불체포특권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불체포특권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니 지들이 뭔데 자기네들은 체포를 안 당할 특권을 누리고 지들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 고소고발도 안 당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 앞에 모두 만인이 평등한데 지들이 국회에서 마구잡이 의혹 제기하는 건또 처벌도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다 처벌받아야 돼. 건방지게. 국민들만 괜히 허위사실로 지들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 못하게 하고 지들은 국회에 울타리 안에서 말하는 건또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이러면 되냐? 그냥 싹 다. 할 거면 싹다 하던가. 아니면 지들도 안 받을 거면 국민들도 안 받게 해주던가. 너무 웃기지 않아?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정말 웃긴 게 아니 무슨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처벌을 받아.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응? 사실을 유포하는데 처벌을 하는 나라가. 이게 말이 되니? 그래놓고 그거는 또 국회의원만 누리려고 하니까 문제 아니야. 국민들도 얼마든지 사실을 유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너 나쁜 짓 했으면 나쁜 짓 했다. 이 새끼가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법적으로 제한을 시키면 이거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그러니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거.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말이야.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물론 이제 우리 쪽도 뭐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지만 좌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특권을 없앴을 때더 타격을 받는 거는 이 좌파 쪽, 운동권 쪽. 이런 애들이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이 특권을 빨리 해제시켜야 된다. 여기서 이 개딸들이 오바 떠는 거 한번 보시죠. 너무나 즐거운 뉴스. 문재인도 첩자다.
수박질적 처단하자. 그렇지.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구만 이런 거. 싸워. 계속 그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처절하게서 야, 아니 문재인 첩자 얘기는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늦은 거야. 그만 우리가 결국 우리가 맞잖아. 문재인 첩자라고 우리가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이제 문재인 있다고 우리가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닌데 이제서야 깨닫네 얘네들이. 이제서야 깨달아. 야, 한참 늦었다 니들도. 이탈표에 대한 후폭풍. 개딸로 대표되는 강성 빠돌이 사이에서는 급기야 이낙연을 영구제명하자 문재앙을 첩자로 보고 처단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아주 좋아. 그렇지. 그렇지. 니들끼리 싸우는 거 너무나 즐거운 뉴스. 이낙연을 영구제명해야 된다는 청원에 5만 8천 명. 야, 정말 또라이들 만큼만 예. 아, 얘네들이 동의했다. 정말 이 정당은 얘네들은 정말 지들끼리 얘네들은 정말 안될 놈들이구만. 와, 정말 대단한 놈들이야.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 우리한테 너무나 다행이죠. 이낙연 쪽이 주도했다. 아마 저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좀 짝퉁병이 같은 걸 동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 이 강성 빠돌이들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스터를 보니까 수박질적 처단하자. 수박 먹고 싶다. 문재한과 이낙연이 첩자라고 주장하는 내용 얼굴, 휴대전화, 업무,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다. 뭐 며칠 전에 제가 뉴스로 읽었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뉴스가 아니지 포스터를 보여드렸지. 그러니까 막 이런 게 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서 이제 뉴스에 나오네. 강성 빠돌이들에게 자제를 쫓고 있어도 이 같은 움직임에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원래 빠돌이들이 그런 거야. 얘네들은 이 빠돌이들의 이 강성 빠돌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들만 즐거우면 그만이거든. 얘네들은 미래를 생각하진 않아요. 나라 걱정 없어. 당 걱정 없어. 그냥 뭐 선거구 뭐 없어. 그냥 지들만 즐거우면 그만인 그냥 전응아들인 거야. 정치 전응아들. 그러니까 정치를 하나의 그냥 그 배설로 이해를 하고 그 배설의 즐거움, 쾌감 이거의 전부거든. 그냥 눈앞에 증오할 대상 있고 그냥 욕하고 증오하고 물러나라. 이건 끝이야. 이런 정치 전응아들 데리고 어떻게 우리가 뭐 선거를 이기고 뭐 선거 나라를 좋게 만들고 그딴 거 없어요. 그냥 이런 전응아들만 듣다가. 근데 민주당이 이런 애들한테 지금 휘둘리니까 야, 안 되는 거라고 지금. 그런 애들한테 한번 휘둘리면 얘네들이 더 나대거든. 예. 예. 하여튼 이렇게 민주당이 망해가고 있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그 포스터는요. 질적 처단하자. 그 문제한 거 이낙연. 예. 싸우면 계속 그렇게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랍니다.